예.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됐는데요. 오늘 남욱 변호사 때문에 오늘 새벽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아무튼 좀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50억 클럽이나 350억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변호사야 이놈아! 유동규 본부장 사장 되는 거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나요? 배당금 1,700억 받은 사실 이명지도 알고 있으니까. 유동규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죠? 저희 정민용 변호사에게 개발공사 자리 왜 소개시켜준 거죠? 출국할 때 김만배 씨랑 얘기하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너 누구야 이게? 한 소식 부탁드려. 나도. 그분이 누구야? 아, 한국어. 그분이 누구야? 이놈아. 예, 귀국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긴급히 압송된 남욱 변호사 화면 만나봤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마지막 점을 찍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남욱 변호사가 오늘 체포가 됐는데 혐의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 약속 혐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법률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것들이 이게 고의적으로 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집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유동규, 김만배 씨가 한편이 되고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한편이 돼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편이자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김만배 씨와 다른 게 위례신도 씨와 관련해서 3억을 줬다라고 하는 유동규 씨의 3억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일단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또는 유동규 씨에게 뇌물을 공유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수사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들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어떻게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눠서 가지려고 했는지 혹은 정말 700억 원대 이익 배당을 약속했는지 이 부분 검찰 수사에 남욱 변호사의 귀국이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 700억 원대 이익 배당 약속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라 이 700억 원의 약속된 금액이 배당 금액이 오롯이 유동규의 것이었느냐 아니면 유동규 뒤에 있는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그분의 것이었느냐가 수사의 어떤 최대 핵심 포인트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의 초점 그리고 조사의 초점을 700억 배당금액 약속이 정말 진짜 약속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데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들과는 대척점에서 본인들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스모킹건 어쩌면 그분의 정체를 밝힐지도 모르는 보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적극적인 대질 조사 등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